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제법 가을색이 짙어졌는데요. 홍성 오서사는 은빛 억새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김장철을 맞아 광천 토굴 새우젓도 제철을 만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해발 790m, 홍성과 보령, 청양 등 충남 3개 시군의 경계인 오서산. 구부능선에서 정상까지 약 2km 구간에 가을의 전령사 억새가 은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넓게 펼쳐진 천수만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 중 명소입니다. 아는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억새도 좋고 바다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서해안의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서산의 억새는 이달 중순 절정에 이른 뒤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김장철을 맞아 광천 전통시장에선 토굴 속에서 지난 1년간 맛있게 숙성한 새우젓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김축제와 함께 열리는 광천김 토굴새우젓 대축제는 오는 15일까지 광천 전통시장과 토굴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장당근기와 긴구이, 토굴 견학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축제장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홍성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